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어라. 아름다운 이 아침 LP 틀어주는 남자 우리 와니와니와니 오빠의 사연 많은 다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와니 오빠 부탁해요. 아 진짜 네, 코미디예요. 어쨌든 그거 그 이때 누가 해주셨더라? 어떤 코미디언이신가? 성우신가? 박지윤님? 아유 진짜 멋집니다. 아니 이거 들으니까 옛날에 그 다방 DJ들 있던 그 반짝이 옷 있거든요. 야 그거 한 벌 있어야 되겠다 싶네요. 그거 어디 가면 사는 거예요? 자 오늘 어쨌든 뭐 보도들이 많이 나가서 들어보셨겠지만 아 산울림 또 45주년이고 해서 LP들을 이제 다 복원하면서 또 아침청에서도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. 저는 이 작업을 뭐 책을 뭐 중쇄하거나 그 뭐 절판됐던 시집을 뭐 재발간하는 정도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다가 이 혹시 추억팔이하는 초라한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. 그래 주위에서 뭐 LP가 세계적인 붐입니다. 뭐 해외에서 산울림 해적판이 나와서 뭐 날개도 짙은 팔린대요 하는 소리들 그냥 뭐 귀뚱으로 들어넘겼습니다. 근데 산울림도 산울림이지만 뭐 가요계 유산 남긴다 생각하고 더 늦기 전에 여섯 번 늦는다는 것은 마스터 테이프 워낙 오래됐으니 더 세월이 흘러서 음질이 너무 열화되거나 또 망실되는 일을 말하는 거겠죠. 그렇게 더 늦기 전에 작업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러는데 아,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이런 작업을 안 해놓으면 그것도 형제들한테 죄를 짓는 거구나 싶기도 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우선은 제일 급한 게 원본 리얼 테이프에서 그걸 디지털 음원을 확보하는 작업을 했어야 됐어요. 그래서 그 작업을 그래미상에서 그 음향 기술상 받은 황병준 씨가 맡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판의 소리를 새기는 걸 커팅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요. 아까 그 2부 끝곡에도 나갔죠. 카펜터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작업을 하셨습니다. 아주 50년 60년대부터 쭉 작업을 하신 걸로 아는데 뭐 핑크 플로이드나 카펜터스 또 유명하죠. 프린스 마이클 잭슨 등 음반을 작업한 버니 그룬드만이라는 할아버지가 맡았습니다. 그 1년의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스탬퍼라고 LP를 찍을 동판을 찍는데 그걸 일본에 보내서 명반 제작의 59년 역사를 갖고 있는 토요 레코딩에서 찍어왔습니다. 자, 얘기는 뭐 천천히 나누기로 하고 일단 뭐 데뷔곡이니까 아니벌서를 옛날 판에서 한번 조금만 들어보고 새 LP로 오버랩을 하겠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이게 77년에 발매된 아니벌서입니다. 아까 제가 이제 막 기침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쇼를 했는데 그야말로 진짜 디지털 파일이 얼마나 편해요.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나오고 뭐 근데 이건 그냥 돈 올려야 되고 또 판을 돌려야 되고 뭐 복잡해요. 그러니 손에 안 익으니까 그렇게 뒤뚱거리게 됩니다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LP 이 샘플판이 도착을 했는데 처음 듣는데 기쁘다기보다는
처연한 느낌이 먼저 들더군요. 아, 처음에 듣는데 저 떨림과 순수는 어디 간 걸까? 지금 부르는 내 노래가 얼마나 영혼 없이 부르는 건가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. 박소영님께서 작업 과정도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. 45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. 양귀서님, 와, 45주년이라니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. 이소우님, LP 세대가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들어보는 건 거의 처음인데 너무 매력적이네요. 또 김미영님, 아저씨의 영원한 추억과 재산이 한가득이네요. 너무 멋지세요. 젊었을 때 추억을 차곡차곡 간직해 놓으셨네요. 정진숙님, 보라로 보니까 웃으실 때 우리 집 6살 짱구같이 보이세요. 마음은 6살이시죠? 아유, 아 6살 아니에요. 아 이거 저게 들으면서 얼마나 그때 이제 그 스튜디오에 들어갈 때마다 막 떨렸어요. 매번 취입할 때마다 그런 이제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.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외국에서 작업을 해오니까 생면부지의 다른 나라 청년들이 수십 년 전에 노래한 걸 원형을 야 내가 듣기엔 이 친구들이 이런 소리를 내고 싶었을 것 같은데 하며 이제 그걸 찾아준 사람들한테 정말 감복했습니다. 그래 저도 사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. 그 진짜 지금 내가 젊은 후배들하고 뭐 자주 보기는 하지만은 후배들이 내고자 하는 소리가 뭔지 그들의 외침이 뭔지 가슴을 열고 듣고 있기는 한 건지 뭐 그런 마음도 들었고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막내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태까지 뭐 그렇게 보고 싶을까봐 그럴까봐 뭐 그래서 슬퍼질까봐 미뤄뒀던 작업인데 용기가 생기더군요. 또다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뭐 거의 20장을 이렇게 복원을 해야 될 텐데 하려면은 이제 1년여 걸릴 거예요. 그런 보고픔, 그리움,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양식 삼아서 마당 삼아 하나하나 해나갈 생각입니다. 아침 참가족들도 응원해 주시고요.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야 음질이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까요를 그 구보에서 좀 조금 들어보시고 그러다가 이내 아까처럼 새 음반으로 오버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슬아슬하다. 꼭 그렇진 않았지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. 나무 사이 그녀 눈동자 신비한 빛을 바라고 있네. 새 끝에 매달린 햇살 간지런 바람에 흩어져 뽀얀 을빛 숲속은 꿈꾸는 듯 아련했어. 네,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. 아, 리마스터링 LP로 들어봤습니다. 2903님 40년 전쯤 비 흠뻑 맞고 마당 시실 극장에서 양복 입고 공연하시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. 윤정미님, 국민학교 다닐 때 엄마 돕는다고 설거지 하면서 듣던 생각이 나네요. 쌀쌀한 가을인 때 추억 뿜뿜합니다. 1067님, 비 오기 전에 놀이터에 나가자는 짱아에게 돌아온 완이 오빠 들어야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. 간식 주면서요. 전 낭만에 젖어들고 있습니다.
최인경님, 남해 편백숲 야행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아침장이 너무 좋아요. 아저씨 목소리가 바람에 일렁거리는 나무숲과 너무 잘 어울리네요. 다음 곡도 기대됩니다. 4부에도 와니 오빠 이어집니다. 아무 색이면 어때 우리 사이에 무지개 색품이 있는데 밤이 오면은 어때 볼 수 없어도 우린 느낄 수 있잖아 새파란 색을 좋아한다고 새파랗게 웃을 수는 없잖아 새파란 색을 좋아한다면 그래 나도 좋아해 네 끝났어요 노래 자 다음 곡입니다 아, 이 LP를 그때 이제 사전 검열이 있고 다 통과가 되면은 사후 납본이라고 해서 아, 심의가 들어온 대로 이렇게 판이 만들어졌나 이걸 검열을 했는데요. 그때 이제 건전가요라고 해서 몇 개 중에서 골라서 넣었어야 돼요. 근데 산울림은 이것저것 넣는 것도 너무 싫고 막 그래갖고 시리즈에다 그 혜은이 씨의 시장의 가면이 다 그냥 일괄로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갖고 아 이게 끝에 제일 끝자락에 이런 노래를 의무적으로 수록하게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게 LP를 듣는 옛날 LP를 듣는데 그게 나오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아침잠 가족들께도 한번 들려드리면 좋아하시겠다 이 노래도 그 새 LP에 있는 건가요? 이러는데 새 리마스터링에는 이 노래는 수록을 안 했습니다 추억의 한구퉁이가 잘려나간 것 같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재미난 걸 하나 얹어놨는데요. 아 이거 처음에 나오고 집에서 듣는데 참 좋았어요.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 우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아, 저 스크래치 소리도 정겹죠. 불멍, 물멍 하는데 엘멍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아, 이 혜경님께서 어후 이러시면 반칙이십니다. 두 손 놓고 창밖 바라보며 라멍 하고 있어요. 와니 오빠 덕에 오늘 너무 행복해요. 아, 눈물 나는데도 행복합니다. 아, 그러게요. 지금 아침창 가족들은 어떤 추억의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저 레코딩 스튜디오에 들어가던 떨림, 설렘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어요. 조아정님,
DJ 와니 덕분에 낙엽만 없지 사무실에도 만연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아요. 1735님, 아저씨의 그 시절의 떨림과 순수는 어디로 갔나 이 말이 제 마음을 울리네요. 오래오래 노래 불러주세요. 언제나 감사합니다. 최민서님, 가수들이 곡을 만들 때 하나하나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지 생각하며 넓은 마음으로 듣겠습니다. 김건우님, 오늘 마치 아저씨 댁에 초대받아서 아저씨 그동안의 인생을, 아저씨의 음악을 LP와 함께 듣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입니다. 아저씨의 설명에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고 열정이 있으신 게 느껴져서 감동이에요. 정말 제 롤모델이세요 하셨는데, 아유 감사합니다. 이게 디지털 이제 플레이어들은 가면은 시간이 몇 분 남았다 몇 초 남았다 뭐 이게 다 있잖아요. 이음의 LP가 돌아가는 거 보면 아까 3부에 하만의진 여름에서 주구장창 나갔는데 이게 도대체 시간 얼마 되지도 않고 시간은 안 나오고 제 가족 눈금이 어디까지 갔나 보니까 절반 지났더군요. 아 그러면 이제 한 3분 남았구나. 다 눈대중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. 자 이번에도 LP를 한번 틀어놓고 뭐를 해보죠. 날 사랑하신 님이옵니다. 날 사랑하신 님이여, 언제나 내 가슴에 푸른 하신 미소로 슬픔을 씻어주곤 하시었네. 나 언제나 님의 품에 뛰어노는 사슴처럼 영원히 살리라. 내 어여쁘신 들길에 아름다운 한떨기꽃 단 한 번 헤어짐이. 아 지나버린 날들에 이어서 추억의 강 흐르고 있습니다. 아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. 이은영님, 아저씨 귀찮은 덕분에 저희는 행복합니다. 죄송합니다. LP 사 모으려고 용돈 모았던 생각이 납니다. 예미경님, 자 좋은 노래 음악 나오면 멈춰서서 한참 듣던 생각도 나고요. 오랜만에 대학로 나들이 해봐야겠어요. 아침장 LP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아예 바빠서 그랬는지 음악에 빠져서 그랬는지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. 홍희정님, 아 눈물이 핑 돌고 목이 맵니다. 이 감성 얼마만인지. 그냥 듣기만 하다가 아이디 찾고 비번 찾고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 이 말 하고 싶어서요 하셨고, 하효열님, 20대 때 아저씨 노래 회상 들으며 지금 남편과 잠시 이별하면서 운 적도 있는데 이젠 그 남자랑 마주보며 아저씨 방송 듣고 있어요. 우리 함께 나이 먹어가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오늘 끝곡 독백 준비했어요.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. 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 걷다가 밤하늘 바라보 어제처럼 별이 에러 에러 에러